맥OS 10 10.7 라이온에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그 풀스크린 모드입니다. 이렇게 창 모드로 편집을 엑스코드로 쓰는 것보다 풀스크린 모드로 엑스코드로 사용하면 그래도 훨씬 더 넓게 엑스코드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윈도우를 갖다가 하나만 사용하면서 굉장히 그 엑스코드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비좁아졌는데 이것을 갖다가 엑스코드 맥OS 10 라이온의 10.7의 풀스크린 모드를 이용하면 그래도 그나마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좀 단점은 이 실행을 할때 실행을 이렇게 해보면 엑스코드 화면에서 벗어나서 이 풀스크린 모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스크린으로 넘어가서 실행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엑스코드 화면에서 이렇게 디버그 화면이라도 이제 띄어놨을 때는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왔다 갔다 스크린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됩니다.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. 그래서 좀 편리하게 실행할 때 디버그 창만 이렇게 좀 따로 떼서 볼수 없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니 방법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메뉴에서 뷰에서 쇼 탭바를 갖다 클릭을 해줍니다.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탭을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이 탭의 이름을 저는 디버그라고 탭을 짓겠습니다. 디버그라는 탭을 짓고 이름을 짓고요. 이걸 갖다가 떼냅니다. 떼내면 디버그 탭이 이렇게 창으로 새로 나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이 편집하던 탭은 그대로 두고 다시 탭바를 감추고 이렇게 하면 아주 그 쾌적한 탭 그 편집 환경 그대로 있고 디버그 환경 디버그 윈도우는 별도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좀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겠습니다. 줄여주고 자 그리고 환경 설정에 가서 이 비헤이비어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비헤이비어에서 런 스타트 할때이쇼 탭에서 이 디버그 탭을 갖다가 보여주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디버그 내비게이터 보여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디버그 내비게이터인지 보여주지 맙시다. 보여주지 말고 일단 그 다음에 그 변수와 컨솔 뷰를 갖다 보여주도록 하고 유틸리티 창도 닫고 툴바도 닫고 에디터도 닫고 이렇게 해줍니다.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주면요. 이렇게 실행 화면에 아주 좋은 그 보기 좋은 컨솔 뷰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. 그래서 실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컨솔 로그라든지 변수를 갖다 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끝나면 다시 편집 툴로 돌아오고 실행을 했을 때는 요, 이 디버그 탭과 함께 디버그 탭도 있고 가리죠. 디버그 탭과 함께 디버그를 할수 있습니다.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.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